진달래가 너무 이쁩니다. 제가 기태기청에는 털진달래가 만발입니다. 지금 오십시오. 한계령에서 1시간 30분 걸렸습니다. 저희는 기태기청보 1.6km 쪽으로 가겠습니다. 와, 아, 저기 공룡능선입니다. 저기 오늘 기태기청봉 처음인데 어떤 모습일지 많이 궁금합니다. 기태기청봉으로 가겠습니다. 기태기 어딘데? 형님 그 앞에 이수막 그거 다 대화하고 한 개씩입니다. 공정함에 불빛이 보입니다. 자, 너들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말로만 듣던 새봉도 보이고, 아, 털진달래도 아주 냉해를 입었지만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너들길과 잘 어우러진 털진달래. 아, 저 뒤에 노을 비슷하게 있잖아. 비치면서. 야, 눈만 없어서 나. 자, 5시 한 20분 됐는데, 일출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 기태기 청봉 털진달래 배경으로 일출을 보고 계십니다. 주걱봉 잘 보입니다. 자, 기태기 청봉 쪽입니다. 저 털진달래가 아주 만발입니다. 아, 너무 이쁩니다.
저 백색의 여덟 바위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기 조개 형 달래가 너무 이쁩니다. 제가 기태기청에는 털린 달래가 만발입니다. 지금 오십시오. 기태기청과 정상입니다. 1578m.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원한 산입니다. 기태기청 정상은 소음 공해가 심합니다. 좋은 거 있으면 우리도 하죠. 호주에서 말해. 기태기청 정상입니다. 기태기청에서 보는 공룡 능선입니다. 우와, 너무 멋있어. 한 마리 많지. 오징어 안 뺐어야 돼. 승기 중에 승기. 안녕하세요, 늘보리입니다. 오늘 산방기간이 끝나고 기태기청봉을 찾았습니다. 기태기청봉을 지나서 감투봉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현재 6km를 이동하였으며 4시간 2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바람이 좀 심하게 부는 날입니다. 자, 여기.
5시간 40분 만에 14080에 도착했습니다. 야, 이 주먹바라야. 대성령 지킴이 주먹입니다. 수령이 꽤 오래되고 있는데. 대성령 2.4km 지점입니다. 공기잼입니다. 장수대 분소 2.7km 이쪽으로 가면 남교리 가는 길입니다. 대청봉에서 13km 정도 됩니다. 저는 장수대 분소로 내려가겠습니다. 장수대 전망대입니다. 우와. 시련이 많이 없습니다. 없잖아, 밑에 흐르는 거. 우리나라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대성봉입니다. 수량이 풍부할 때는 수량 많으면 멋지다. 주걱봉가 가리봉. 주걱봉가 가리봉. 장수대 분소까지는 약 1km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하산하겠습니다. 장수대 분소로 내려왔습니다. 13km 8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난이도는 무릎 아픔입니다. 아, 그럼 다음에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가?